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예술 톱파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쭉 보다 보니까, 알렉산더 맥퀸의 수석 디자이너인 어떤 분의 이 그림, 이, 저기, 뭐지? 이 드레스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자수인가요? 이런 거에,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꽂혀서 이것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알렉산더 맥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사라 버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찾아봤어요. 세라 버튼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1974년생이시고, 런던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맥퀸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십니다. 알렉산더 맥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보도가 있어서 일단 한번, 이건 중앙일보 국제면인 것 같은데, 볼까요, 한번. 19세기풍 레이스, 현대적 실루엣. 케이트의 드레스는 세라 버튼의 작품이다. 세라 버튼이 분이고, 알렉산더 맥퀸. 로얄 웨딩의 신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드레스를 만든 건 영국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영국 디자이너 세라 버튼이었다. 36살 때? 언제야, 그러면? 2011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네. 그래서, 케이트라고 하는, 그, 로얄 웨딩이라는 거 보니까 무슨 뭐, 거기, 무슨, 그, 왕가의 결혼이 있었나 보죠? 네? 이날 영국 왕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케이트가 직접 맥퀸 드레스를 골랐다. 전통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이 잘 조합된 드레스다. 그래서 케이트는 올 1월 세라 버튼을 드레스 디자이너로 결정했다는 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나 보죠. 맥퀸은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버튼은 편안하면서도 우아해 보이는 섬세한 디테일에 집중을 했다. 되게 실험적인 것을 많이 하는 알렉산더 맥퀸인 것 같은데, 이런 단아한 드레스는 이제 세라 버튼의 주특기인가 보죠. 한마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줬다. 자수와 레이스로 장식됐다. 여러분, 자수 같은 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나 보죠? 좀 크게 보자. 오, 이렇게 이런 거, 드레스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건가 보죠? 드레스. 알렉산더 맥퀸. 여기가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와, 무늬가 있네요. 장식물로 화려하게 꾸몄다. 야, 역시 영국이구만. 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 야, 여성분들이 보면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레이스로 장식돼 있고, 그다음에, 손에 아가스물 덮은 레이스는 1820년대 아일랜드에서 제작된 수공예 작업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으로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버튼은 지난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천재 디자이너 맥퀸과 14년간 함께 일한 그의 오른팔이었다. 대단히 실력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드레스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버튼과 함께 의논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지금 이 뭐지, 영국의 왕실의 드레스를 책임질 정도의 실력자이신 이 분의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토파봅시다. 자세히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파보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디부터 볼까요? 꽃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요거와 요거 한번 볼까요? 와. 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와. 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라색과 핑크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핑크색도 이렇게, 이렇게 좀 진한 것도 있고, 와, 이거 되게, 진짜 엄청 확대된다. 더 확대해 볼까요? 우와! 실 한올하기까지 다 보이네요. 와. 여러분,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바탕에다가 이렇게 실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천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를 조금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죠? 보송보송한, 카네이션 같은 것의 분위기를 잘 냈네요. 꽃잎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촘촘한 보라색 천도 있고요. 성긴
이런 색도 있어서 이런 옅은 분홍 이런 거는 좀 성기네요. 그죠? 이것과 이것은 재료가 같은 것 같죠? 이것은 가재료 같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라디에이션 같은 것도 표현하고, 여기 뭐실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꽃술 같은 거 표현했네요. 아, 예쁘다. 센스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 자수처럼 이렇게 식물의 이파리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자수를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실로. 그죠? 어이구, 예쁘다. 이파리 부분, 여기 포도 같은 게, 포도처럼 보이게, 그쵸? 예쁘다. 포도네요, 포도. 그죠? 포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방울꽃 같은 거, 그죠? 이파리랑 방울꽃 같은 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나 본데, 예쁘다, 그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한땀한 땀씩 작업한 티가 납니다. 예쁩니다. 아이고,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져요, 그죠? 빨간 것도 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그맨 아래쪽에는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쵸? 빨간색을 넣고, 그 위에다가 분홍색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같은 거를 표현하고, 그쵸? 그 다음에, 수술은 이렇게 빨간색 실로 표현하고, 암술은 노란색으로 표현해서 아주 탐스러운 꽃을, 그쵸? 이렇게 하는데,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분홍색을 섞어가지고, 그쵸? 되게 자연스럽네요. 좋아하죠? 좋아, 이런 거. 아, 이거 우리 어머님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것도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그쵸? 히아신스 같은 모습의 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그죠? 너무 예쁘네요. 파란색 꽃도 있고요. 보라색 꽃도 있고, 여기 보면 하얀색 꽃도, 그쵸?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장 아래에는 가장 진한 색의 하얀색은 이렇게 아래에다 배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옅은 색의 그걸 해서, 마치 꽃이 그냥 단순히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네요.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아, 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좋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아, 이 색깔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벚꽃인가 본데. 이거는 진한 게, 진한 색은 하나도 없고, 그쵸? 아주 분홍색도랑 조금 약간 보라색, 빛깔이 도는 분홍색과 보라색이 섞은 거, 이런 거를 넣어서 너무 예쁘다, 이거, 그죠?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이것과, 이거. 그다음에 하얀색도, 전체적인 조화도 되게 아름답네. 여기가 빨간색으로 가장 진한 색의 그런 포인트를 여기랑 여기다가 주고, 그죠? 여기랑, 여기에다가 빨간색, 아,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를 이렇게 넣고, 그죠? 구도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요것과 요것도 포인트로 돼서 이렇게 되고, 균형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상응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도 바탕에 많이 깔아놓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예. 예쁘다, 그죠? 이거, 진짜 하나의 작품이네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진짜 집에 액자에 놓고 하나 걸어놓으면 너무나 예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또 볼까요? 한번. 아,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아, 어떻게 돼 있나? 와, 뭘로 해놨을까? 이거 뚱가에 톱파 봅시다. 자세히 한번 보면, 와, 이거는, 야, 여러분. 머리카락처럼 돼 있는 그런 줄, 그죠? 약간 이렇게 거친 그런 실들을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네요. 야, 되게 신기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또 했네요. 야, 이거 여러분 자수인가요? 이거 이렇게 밑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야, 이것도 너무 예쁘다.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 이런 거를 연노랑색을 합쳐서 되게 진짜 꽃처럼 보이게. 와, 이건 진짜 꽃 같다, 그죠, 여러분? 이거 뭘로 하는 거지, 이거? 오케이, 한번. 또 실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와. 황금색 몇 가지 실이 들어가네요, 그죠?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실로,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너무 예쁘다. 예, 아, 이런 게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요. 이 사이트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짜 좋은 게 많아가지고. 와, 이것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야, 무슨 도라지꽃처럼 생긴 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파란색이랑 같은 파란색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색의 파란색을 섞어서 아주 조화롭게 배치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수하시는 분들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예쁘게. 천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너무나 예쁜 꽃 장식이 된다는 거를. 이거 여러분, 자수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도 꽃받침이 되는 부분은 옅은 녹색의 그 성긴 천, 이렇게 성기게 되어 있는 천을 이렇게 좀 넣어서, 그렇죠? 이파리가 마치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이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답고 예쁜 세라 버튼의 작품, 스프링 썸머 2017, 이거 드레스에다가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자수죠, 자수.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전체적인 조화도 좋고, 디테일도 너무나 훌륭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